테두리 3D 텍스트 모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타이틀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텍스트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검정색 선택하고 OK 할게요. 스트로크 박스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시고요. 흰색을 선택해서 흰색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 클릭하시고요.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해서 센터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을 텍스트 크기만큼 자르겠습니다. 컴포지션 하단에서 Region of Interest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그려 주세요. 이 크기로 컴포지션을 자르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에서 Crop Comp to Region of Interest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컴포지션이 잘려지고요. 마스터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Composition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리셋 목록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Comp2에 앞에서 만들어진 컴프 2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육각형을 클릭해서 3D로 변환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 펼쳐 주시고요.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테두리만큼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클릭하고 Ctrl D 키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테두리가 10개가 필요하다면 Ctrl D 키를 8번을 더 눌러서 10개의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Ctrl D 키 8번 누를게요. 10번까지 레이어가 생성되게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을 펼쳐주세요.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이제 2번 레이어부터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에 마이너스 10씩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2번 레이어는 마이너스 20, 3번 레이어는 마이너스 30, 4번은 마이너스 40으로 오른쪽 수치를 수정을 해 줄게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 100까지 수정이 되었으면 Ctrl A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P 키를 눌러서 옵션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카메라 선택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35mm를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컨트롤할 Null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다시 레이어 메뉴에서 New Null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Null 오브젝트의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을 클릭해서 3D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카메라의 오른쪽에 있는 Parent 돼지꼬리를 Null 레이어 위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으실게요. 모션을 주기 위해서 R 타자에서 로테이션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이제 XYZ 로테이션 수치를 드래그해서 모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Y 로테이션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 0초에서 Y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4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4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 주시고요. Y 로테이션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5초에서 Work Area를 마감하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5점 입력하고 엔터 키 쳐주시고요. N 키 눌러서 Work Area를 마감해 주세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Home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크기를 확대하고 싶다면 Null 레이어를 클릭하고 S 타자에서 스케일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스케일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를 시켜주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